자, 1번 문제 푸세요. 2번 푸세요. 3번 푸세요. 4번 푸세요. 5번 푸세요. 6번 푸세요. 7번 푸세요. 8번 푸세요. 9번 푸세요. 10번 푸세요. 11번 푸세요. 12번 푸세요. 13번 푸세요. 14번 푸세요. 15번 푸세요. 16번 푸세요. 17번 푸세요. 18번 푸세요. 19번 푸세요. 20번 푸세요.
21번 푸세요. 22번 푸세요. 23번 푸세요. 24번 푸세요. 25번 푸세요. 26번 푸세요. 27번 푸세요. 28번 푸세요. 29번 푸세요. 30번 푸세요. 31번 푸세요. 32번 푸세요. 34번 푸세요. 네, 33번 없습니다. 실수로 뺐어요. 35번 푸세요.
36번 푸세요. 37번 푸세요. 38번 푸세요. 39번 푸세요. 40번 푸세요. 41번 푸세요. 42번 푸세요. 43번 푸세요. 44번 푸세요. 45번 푸세요. 46번 푸세요. 47번 푸세요. 48번 푸세요.
49번 푸세요. 50번 푸세요. 51번 푸세요. 52번 푸세요. 이제 그만 푸세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 준 대로 여러분이 풀면은 지금 52번까지 푸는데 15분 20초 걸렸어요. 아주 이상적이야. 15분 20초. 아, 너무 좋아. 그럼 나머지 60분이 남는 거죠. 그 시간 이제 투자해가지고 파7 쭉 풀고. 60분인데도 파7 못 풀면 그 진짜 포기해, 진짜. 그럼 진짜. 자, 해서 요 정도 시간 안에 여러분이 다풀수 있게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15분을 목표로 해가지고. 자, 그럼 15분 내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ABCD가 자, Office Mirror Garage Permit. 자, 명사 어휘 문제 일단 출제됐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자, Parking 나왔어요. 그럼 이거랑 합쳐가지고 복합 명사 만들려는 거죠. Parking Office, Parking Mirror, Parking Garage, Parking Permit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뒤에 보니까 must be signed. 자, 사인해야 되는 거. 자, 정답 골라주세요. 어디다 사인 받아요? 그렇지. 예. 주차 허가증에다가 사인 받아야죠. 얼른 골라주시고. 자, 그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ABCD가 arriving, arrival, arrive, arrived 나왔고, 빈칸 앞에 should. 아, 조동사 나왔네.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정답. 이런 문제 내가 아까 5초밖에 안 줬어요. 5초가 뭐야? 3초 만에 풀고 빨리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3번. ABCD가 large, largest, large, largel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are, be 동사, 빈칸 뒤에 determined, be, PP 사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부사. 이런 문제도 그냥 내가 아까 10초 줬는데 10초도 필요 없어요. 3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ABCD가 decide, reserve, stand, district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to 나왔고, 빈칸 뒤에 a space for more spring workshop. 뭐, 요 정도만 보면 되겠죠. 자, 워크샵을 열 장소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당연히 예약해야지. 얼른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5번. ABCD가 자, convene, convention, convened, conventional 나왔고, 빈칸 앞에 보니까 last years, 소유격이네. 소유격 뒷자리면은 뭐가 정답이야?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야죠.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정답, 명사 앞에는 소유격이 정답. 그 다음에 6번. 자, ABCD가 leading, moving, talking, reaching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become, 빈칸 뒤에 보니까 manufacturer, 제조업체라고 했어요. 자, leading, 선도하는 제조업체, 움직이는 제조업체, 말하는 제조업체, 뭐 어디 도달하는 제조업체.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아, 너무 쉬워. 예. 아, 이렇게 풀면 빨리빨리 풀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 거. 다음 문제, 7번. 자, ABCD가, 자, famous, more famously, fame, famously 나왔습니다. 빈칸 앞에 was, 아, be 동사 뒷자리니까 정답 골라야죠.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be 동사 뒷자리는 형용사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네, 다들. 그 다음에 8번. ABCD가 security, construction, equipment, treatment라고 나왔어요. 빈칸 앞에 safety하고 합쳐가지고 복합명사 만들라는 거죠. 자, 안전 뭐 골라주세요, 또. 그래, 안전 장비. 예.
LG에서도 많이 나오죠? Safety Equipment도 Safety Gear 네, 이렇게 나오죠? 안전 장비 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9번 ABCD가 except, unless, without, instead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전치사 except 전치사 그 다음에 unless는 접속사 이건 비읍할게 비읍 접속사 without 전치사 instead는 부사죠. 오, 대신에, 보니까. 자, 전치사하고 접속사들이 나오는데 부사가 껴있으면 부사는 항상 오답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확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빈칸 앞에 보니까 will be reimbursed. 자, 환급되어질 거다. 빈칸 뒤에 delay.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명사 앞이니까 unless 이 접속사는 안 되겠네. 자, except delay without delay. 이거죠?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자,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ABCD, everybody knows both each other. 나 아까 빈칸 뒤에 보니까 of Miss Liu's former employer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의 이전 고용주들 중에 everybody knows both each other. 자, of랑 같이 쓸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골라주세요. B, those of, C, both of, 그렇지, both of죠? Both of Mr. Liu's former employers. 이 사람의 이전, 고용주 둘 다. 요거 아니야. 예. Those of, 이거는, those는, those of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한 것 같은데, that이랑 those 요거. 요거를 내가 그때 대명사를 알려주면서, 그때 알려드렸었어요. 예. 요 뒤에 대부분, 이제, of 다음에 전치사.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미안합니다. 어 다음에 명사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출제된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빈칸 준다 그랬죠? 요거 판단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요 앞에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요 구조를 찾으라 그랬지. 그래서 요 명사가 단수면은 대시 정답. 그죠? 요게 복수면은 those. 요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때 those of, that of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게 문장 맨 앞에 있는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얘가 뭔가를 가리켜야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 C, both 골라주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those는 맨 앞, 뜻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both of Miss Liu's former employers. 이 사람의 이전 고용주 둘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those는 지금 설명했어요. those나 that이 가리키는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다 지금 쓸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는 지금. 예.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기억나지? 또, 그거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여기, those who. 요거 생각한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who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빈칸 있으면 those가, who가 나와야지, 저 of잖아, 지금. 예. who로 시작하는 절. 아니면은 분사로 시작하는 절. 그죠? 특히 뭐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때. interested 밖에 또안 나온다고 그랬죠? 맨날 나오는 게. 그죠? 아이고, 이거 글씨 잘안 쓰시네. 그때는 이제 도우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아무 때나 막 도우스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거 잘 보고 골라야지. 자, 요거는 뭐 그렇게 문제 풀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involved 그때 문제 풀었었죠. 맞아요. 대부분 interested가 문제 출제되고. 자, 그다음에 11번 가보겠습니다. ABCD가 저 with, over, for, onto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provide A 뭐뭐뭐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고. 그다음에 12번 ABCD expensive, expensively, expensiveness 빈칸 앞에 were to. 자, to는 부사니까 지워버리고 be 동사 뒷자리 정답 골라주시고. 네, 이거 뭐 간단하죠. 네, 형용사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ABCD가 standard, voluntary, available, convenient 형용사 어휘 문제 나왔는데 자 일단은 따져보고 일단은 자 앞에 must be 나왔고 그러면 be 동사 뒷자리니까 보어 자리죠. 그러면 주어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어가 applicants for the store manager position 이 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to work weekend shift 주말 근무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따져서 정답 뭐 고르면 돼요? 골라주세요. C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빨리 해석이 안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available 고르면 거의 99% 정답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외적인 문제들도 보긴 봤습니다. 보긴 봤지만 거의 대부분 available이 나오면 다 정답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고르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available 찍으면 웬만하면 다 정답이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ABCD가, 자, they, them, theirs, themselves,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refresh,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죠. 자,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도 들어갈 수 있고, 소유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제기 대명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일단 소유 대명사가 답이 되려면은, 요, 앞부분에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아,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요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자, employees who feel tired in the middle of a workday often found that the best way to. 안 나오네. 그럼 일단은 C는 답이 안 되고. 자, 그러면 제기 대명사가 답이 되려면은 요 행위의 주체, refresh 하는 행위의 주체가 이 예고 동일 대상이면은 제기 대명사 답이라고 했어요. 자, 행위의 주체가 employees 아니야. 직원들. 직원들이 refresh 하는 거죠. 자, employees 얘를 대명사로 바꾸면은 데이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 대상이네.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네, 동일 대상일 때는 제기 대명사가 정답. 딱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ABCD가 tomorrow there sometime often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will be 나왔고, 그 다음에 보 앞에 보니까 for Tony's software installation 전치사 플러스 명사 뽑아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그 앞에 of completion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 수식어 보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럼 더 데이트 날짜, 그 날짜가 between 요 날짜하고 요 날짜 사이에 언젠가가 될 거다 이거죠. 자, 정답 골라주세요. 썸타임이지. The date will be between 6월 21일에서 7월 9일 사이 언젠가가 될 거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C 골라줘야죠. 앞에 그 수식어고 다 없애버리고. 자, 그 다음에 16번 넘어갑니다. 자, ABCD가 gives is giving was given will give 나왔어요. 빈칸 앞에를 보니까 the position 나왔고, 빈칸 뒤에 보니까 to a more experienced candidat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주어 나왔고 동사 자리인데, 빈칸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구만. 목적어 없으면 수동태가 정답.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이거만 간단하고. 그 다음에 17번. ABCD. 자, from, by, upon, about. 이렇게 나왔고, 빈칸 앞에 보니까 Fred Randall. 자, 사람 나왔고, 빈칸 뒤에 The Central Research Division. 자, 이 부서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죠?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From을 골라야죠. 네. 그래서 from을 쓸수 있고, 또 어쩔 때는 at을 써도 무난하고, 이 부서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in을 써도 되죠. in 이 부서에 있는 사람. in보다는 of가 또 좋지. of가 많이 나오지. 이런 것들이 다이 부서에서 일한다는 뜻으로 전치사로 쓸수 있는 것들이죠. by나 upon이나 about은 의미상으로도 맞을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18번 ABCD가 installing, installer, installment, install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the latest. 자, 형용사 나왔으니까 형용사 뒷자리는 명사가 정답입니다. 근데 명사가 두 개야. installer 있고 installment가 있어요. 자, installer는 설치하는 사람,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설치 프로그램을 또 installer라고 하죠. 아, 설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installment는 할부금 중에서 월 할부금, 또는 그 시리즈로 돼 있는 것들 중에서 시리즈 1회분, 그것도 인스톨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빈칸 밑에 보니까 북 시리즈가 있네.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ABCD가 previous, additional, proud, general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The new town gallery is 어쩌고저쩌고, 빈칸 뒤에 to present five innovative local artists. 그래서 5명의 지역의 그 미술가들을 이제 선보이게 됐다 이거죠. 선보이게 돼서 어쨌다고. 선보이게 돼서 이전이다. 선보이게 돼서 추가적이다. 선보이게 돼서 자랑스럽다. 선보이게 돼서 일반적이다. 자, 전부 골라주세요. 그렇지. 자랑스럽다.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번. ABCD가 invitation, reception, deposit, appointment.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holiday가 있으니까 요거랑 합쳐가지고 복합명사를 또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앞에를 보니까 refreshments가 있어요. 다과. 그러니까 여기 at the holiday 뭐뭐뭐. 요게 앞에를 수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휴일 뭐에서의 다과.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Refreshment는
리셉션에서 나와야죠. 리셉션 할때 다과가 나오는 거니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셉션은 이제 뭐 파티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21번 ABCD가 other, only, even, each 이렇게 나왔어요. 자, other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only는 only 뒤에 명사를 쓰려면은 앞에 더가 꼭 있어야지. The only 이렇게만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even은 부사예요. 이거는 자 빈칸 뒤에 department 나왔어요.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이거밖에 없죠. 골라주시고 그다음에 22번 넘어갑니다. ABCD가 current eventful following occupied current 현재의 eventful 하면 이벤트가 많다. 우리 뭐, 우리말로 뭐, 다사다난하다. 뭐, 이렇게 말하죠. 일이 많다. 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following, 뭐, 다음의, occupied는 이제 점유가 되어진, 뭐, 누가 쓰고 있는, 뭐, 이런 뜻인데. 자, 빈칸 앞에 보니까 obtain. 자, 받아. 빈칸 뒤에 schedule and ticketing information. 스케줄과 티켓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 Tourists can visit the Metropolitan Walking Tour website. 여행객들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스케줄과 티켓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다. 어떤 스케줄과 티켓 정보? 자, 정답 골라주세요. 제일 자연스러운 거. 아, C를 많이 고르네. 현재의 티켓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게 제일 자연스럽지. 앞으로 있을 일정과 이 following은 어떤 행사 하나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또 어떤 행사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많은데 보통 이제 요게 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보게 되는 정보가 이 여행 정보가 그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행사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 있는 거죠. 예. following은 그 뉘앙스가 여기서 지금 맞지가 않는 거죠. 예. 이 앞으로 이 행사 끝나고 요 뒤에 또 어떤 게 이어진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인포메이션에서 팔로잉을 쓰는 거는 의미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단어 외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장을 통해서 외우라는 거죠. 예문을 꼭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뉘앙스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current, following 헷갈린다고.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A, current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자기네 스케줄과 티켓 정보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3번, ABCD가 efficiency is efficiently efficient efficiency 나왔고 빈칸 앞에 use energy 자 타동사 목적어 그럼 여기서 문장 완성됐네. 완성됐으니까 이제 뭐가 정답이다 알려드렸죠?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부사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번. ABCD가 inform, require, concern, encount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inform 어떻게 써요? inform A of B. 뭐 이렇게 쓰죠? 네. 그 다음에 require는 뭐 그냥 요청한다. 타동사고. concern. 뭐를 뭐 걱정한다 할 때. 이걸 동사로 쓸때 about을 쓰죠? concern about encounter는 그냥 바로 뒤에 목적어 나오면 되고 자 빈칸 앞에 customers who 빈칸 뒤에 problems 자 고객들이 문제를 어떻게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예. 문제를 맞닥뜨리죠 고객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ABCD가 to relocate relocation has relocated relocating 이렇게 나왔어요 아 consider는 뭐를 목적으로 취한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consider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라고 알려드렸고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consider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또뭐 웬만한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6번 ABCD가 자, although, despite, neither, as 넣으세요. although 접속사 그다음에 despite 전치사 neither는 상관 접속사 그다음에 as는 접속사로도 쓰고 전치사로도 쓰는데 잘안 나오죠, 답으로는. 일단은 상관접속사가 혹시 답인지 한번 쭉 스캔을 빨리 해보면은 노어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C는 일단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보니까 increasing competition from other brands. 이렇게 나왔으니까 명사구니까 일단은 또 접속사는 답이 안 돼. A는 확 지워버리고. 그럼 despite냐, as냐 이거죠. 자, 그래서 increasing competition.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거죠. 다른 브랜드들과의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도 뭐뭐 하고 이러면 되겠지? 네,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골라주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7번. ABCD가 published, focused, explained, progress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by the natural farming.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없애버리고, 그 앞에 sponsored. 여기까지 다 없애버리고, 다 수식어고. 얘네가 후원하는 세미나라는 거죠. 세미나가 출판된다. 세미나가 집중되어진다. 세미나가 설명되어진다. 세미나가 진행되어진다. 그 다음에 on organic agricultural practic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죠. 유기농 농업 어떤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유기농 농업 방식의 on이 힌트야, 힌트 지금. 자, on 보고 고르세요. 자, 세미나는 요거에 어떻게 된다.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포커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8번. ABCD가 checkable, checks, checked, checking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quality 하고 합쳐서 또 복합명사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quality 복합명사.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품질 검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게다가 a number of도 있잖아. 많은 품질 검사. 자, 그다음에 29번 ABCD가 capability, agreement, qualification, instrument 나오세요. 자, 빈칸 앞에를 보니까 manufacturing 뭐뭐뭐, 제조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보니까 increase가 나왔어요. 제조 뭐를 늘려.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늘려야죠. 그거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 increase가 나오는데, 자, 적어두고 이것도 외우세요. 내가 오늘 태블릿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자, increase 하고, 그 다음에 향상시킨다, enhance 하고, 그 다음에 improve. 요 동사가 나오고, 네. 그 뒤에 staff 요거 또는 이거 너무 길어. employee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중요해요. productivity productivity 생산성. 네. 자, 그래서 increase, enhance, improve 요거 뒤에 요렇게 빈칸이 있으면 productivity가 있으면 무조건 정답. 또는 productivity가 보이면은 무조건 늘려. 그게 정답. 알겠죠? 요게 아주 토익에서는 이거 별표 한 천억 개짜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자주 문제로 출제되니까 요거 잘 외워두시고, 요거는 지금 또 의미상으로 capability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넘어갑니다. 30번. ABCD가 near, beside, where, until. 자, near 전치사, beside 전치사. where는 문제로 출제되는 게 관계 부사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until은 양다리잖아. 전치사, 접속사 다 쓰는 거. 네. 자, 빈칸 뒤에를 보니까 JYK movie theater was once located.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인 애들은 없애버려야 돼, 지금. 그죠? AB는 답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C냐 D냐 요거를 지금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located 어디에 위치에 있다가 나오려면 꼭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뭐 in이라든가 at이라든가 뭐 하여튼 장소를 나타내는 그 표현이 나와야죠. 어디에 위치에 있다. 그래야지 문장이 지금 완성이 다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소 표현이 지금 빠진 거야 지금. 그죠? 완성된 문장, 완전한 문장이긴 하죠 지금. 완전한 절이긴 한데, 주어, 이,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긴 한데, 장소를 나타낸 게 빠졌는데, 이 장소가 어디가 있나 했더니, 여기 있어, 지금. on the walkway road. 그럼 얘가 선행사. 빈칸 뒤에 완전한 문장. 자, 정답 골라주세요. 관계 부사가 정답. 네. 자,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31번, ABCD가, the fact that. 일단은 접속사니까, 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 order for, 원래 in order to라고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in order for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in order for plus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금? in order to인데 이 for plus 명사가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ccording to는 바로 그냥 뒤에 명사 나오면 되고, consequently는 접속 부사죠. 그러니까 요 뒤에 콤마 찍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지. 아이고, 주어, 아이고, 알아보겠죠? 주어, 동사.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빈칸 뒤에 미스 아키타. 이렇게 사람 이름 하나만 딸랑 나왔어요.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ABCD가 하이라이팅, 하이라이트, 투 하이라이트, 월 하이라이팅. 이렇게 놨어요. 자, 이거 조금 이제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관계 대명사 처리 앞에 리포트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at will be emailed to the shareholders Wednesday at 3p, 3. 그래서 수요일 3시에 주주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질 보고서는 여기가 주어. 여기 동사 자리가 되는 거죠. 동사 자리니까 일단은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고,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고, 그죠? 하이라이트냐, 월 하이라이팅이냐, 이건데 단순해.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네, 요거는 문장 구조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서 ABCD가 자, in which together with not only instead of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not only 나왔으면 but also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빨리 살펴보면은 쭉 봐도 but also가 없어요. 근데 얘는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instead of면 뒤에 명사가 나오든지 동명사가 나오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뒤에 he will be responsible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답이 안 되고. together with 마찬가지죠? 이거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삽이 안 되고. A네? 고르면 되는 거죠? 네. 간단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35번. 자, ABCD가 sign, offer, drive, agree 나왔어요. 빈칸 앞에 보니까 customers who. 네, 빈칸 뒤에 24-hour lease. 이 S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오타예요, 이거. 24시간짜리 임대계약. 자, 고객이 24시간짜리 임대 계약을 어떻게? 골라주세요. 그렇지. 사인해야지, 그렇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라고도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거는, contract. 요거하고 하나 더, agreement. 그렇죠? agreement. 그래서, 요 애들이 나오고 리스는 사실 많이 안 나오고 컨트랙트 어그리먼트 나오고 요 앞에 빈칸 있으면 무조건 사인이 정답. 짝으로 외우드세요. 자주 나오니까. 그다음에 36번 ABCD가 어그리 뒤에 어떤 명사 자주 운용? 어그리는 뭐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려면 보통 on 같은 걸 써요. on 또는 to 요런 거. 뭐 요거 뒤에 이제 어떤 이제 사안이 나오면은 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를 한다. agree with 하면 보통 이제 뭐 사람을 많이 쓰죠. 누구랑 이제 동의를 한다 이런 뜻으로. 뭐 많이 여러 가지 쓸수 있어요. 다 on to 다쓸수 있지만 여기는 뒤에 바로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agree는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6번 ABCD가 regarding either nearby weather 나왔어요. 일단은 either weather 이런 게 보이면 혹시 상관접속사 문제인가 살펴봐야죠. 자, 빈칸 뒤를 쭉 보면은 The annual company picnic will be held on company grounds or in, 나오네, or. 자, or 나왔으니까 either 아니면은 whether가 답이 될것 같아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we have not determined. 우리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 요게 힌트가 되는 거죠? 결정을 못했으니까 뭐 골라야 돼?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예. whether 골라줘야죠. 예. 그러니까 on the company grounds. 회사 운동장에 살 건지, 공원에 살 건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 ABCD가 the fail, are failing, failure, had fail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를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수식어고 that reported the most missed appointments. 그러니까 가장 이 missed appointments라는 거는 지금 dental office라고 했거든요. 치과. 치과니까 이제 치과 환자들이 예약을 해놓고 안 오는 예약. 환자들이 안 와버린 예약이 가장 많다라고 보고가 된 그런 치과 병원들은 여기가 주어. 그럼 여기 동사 들어가야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failure 얘는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fail, are failing, had fail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제 문제로 바뀌었어요. 시제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빈칸 뒤에 보니까 in routinely mail reminders calls to patients last year. 나왔네. last year 나왔으니까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요거밖에 없잖아. 그죠? 예. 사실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는 사건을 나왔을 때 과거 완료가 답이 되는데, 지금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지금 이런 거다 last하고 짝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요 오답 골라내시고 D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오타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을 할때 혹시 방해가 될까봐, 여기가 in이 아니라 to예요. to routinely mail. 그 다음에 reminders에서 s 빼버리고, 요게 지금 오타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ABCD가 Admission Sequence Inventory Vers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Outline of the 모의 개요. 네, 빈칸 뒤에 보니까 Of the Day's Events. 오늘의 행사의 모. 골라주세요. 오늘 행사의 Admission, 허가, 입장. 오늘 행사의 Sequence, 순서. 그렇지. 순서죠, 순서. 네. 순서 개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골라주시고. 빈칸 앞뒤만 보면 다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9번. ABCD가 subsequently, inappropriately, irregularly, orderly. subsequently 하면은 이제 뭐그 뒤에 뒤이어서, 그 다음에 inappropriately 부적절하게, irregularly 불규칙하게, orderly 뭐 질서 성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빈칸 앞에 last year end, 네, 빈칸 뒤에 has gained a greater share. 요거는 문장을 좀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 문장 어쩔 수 없이 해석해야 됩니다. 자, IDT, RDT, 뭐 회사가 won a new business customer satisfaction award last year.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작년에 상을 받았어요. 무슨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has gained a greater share of the customer market. 그래서 우리 보통 market share라고 하잖아. 그래서 더큰 시장 점유율을 이제 자기네가 확보하게 됐다 이거죠. 작년에 상 받았고 시장 점유율이 더 커졌어요.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되려면 A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0번 ABCD가 deteriorated are deteriorating to deteriorate have been deteriorated. deteriorate 하면 이제 뭐 악화되다 또는 악화시키다.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쓰죠. 자동사로 더 많이 쓰지만 악화되다 또는 악화시키다. 자, 빈칸 앞에 보니까 restore 동사, 그다음에 regional hiking trails 목적어 나왔어요. 일단은 동사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동사가 또 들어가면 안 돼버리지. 그죠? 그래서 요건 일단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요것도 지워버리고. 자, 그다음에 deteriorated to deteriorate 이렇게 나왔는데, 빈칸 뒤에 보니까 from years of neglect, 여러 해 동안 이제 태만하게 했다는 거죠. 요거 때문에 regional hiking trails, 요 등산로들이 지금 악화된 거지. 그래서 여러 해 동안의 태만으로 인해서 악화된 등산로를 복원한다 이거죠.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A 고르시면 되겠죠. To deteriorate 어떻게 되는 거야? 악화시키기 위한 등산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들은 내가 그때 다 정리해 드렸었어요. 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ability, 그죠? 또 요즘 맨날 나오는 게 ability하고 effort, 그렇지, the right, 그런 거 있었죠? 그때,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또 the right 있었고, 또 enough 명사, 요런 거, 요런 거 뒤에 빈칸 있으면 to 부정사로 수식한다, 그죠? hope는 to 부정사 수식을 받는 게 아니라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게 hope고, 요런 애들은 to 부정사 수식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to 부정사로 수식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자동사를 분사로 쓸수 있냐? 여기서 타동사로 쓴 거지, 지금. 악화된 등산로. 그래서 자동사도 또더 많이 쓰지만 이 동사가 타동사로도 쓰여요. 악화시키다는 뜻으로. 예.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사전 찾으면은, 다음 사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그에 들어있는 사전에는 자동사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전에는 자동사, 타동사 다 나와요. 그래, 차라리 네이버 사진이 낫겠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ABCD가 provided, were providing, provide, are provided 이렇게 나왔습니다. 빈칸 앞에 we 나왔고, 빈칸 뒤에 a broad range of household services for busy people in the Carnival City area. 그래서 우리는 Carnival City area에 살고 있는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광범위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거 광고하냐, 지금 광고. 그죠? 자, 서비스를 이제 뭐 합니다. 자, 시제 맞는 거 골라주세요. 광고니까. 이제 당연히
현재 시제 고르면 되는 거죠. 광고니까. 아, 그 다음에 42번에 ABCD가 closely yet lately almost 나왔고 빈칸 앞에 보니까 our experienced staff can do 우리의 경험 많은 이 직원들은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nything you ask 당신이 요청하는 뭐든지 할수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수식하라는 거죠.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거의 모든 걸다 우리가 해줄 수 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closely는 뭐야? 면밀하게, 밀접하게 뭐 이런 뜻이잖아. 그거는 anything하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번 ABCD가 assist, replace, guide, train 이렇게 나왔고, 자, 빈칸 앞에 보니까 the people assigned to 나왔어요. 그래서 배정된 사람들, 그 다음에 you, 그래서 당신을 뭐 하기 위해서 배정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당신을 돕기 위해서 배정된 사람들. 예. Part 6도 전혀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빈칸 앞뒤만 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 넘어가서 ABCD, Advisors, 이거 조언하는 사람, 고문이라죠, 고문. 고문, 그 다음에 Instructors, 강사들, Operators, 이거는 이제 기계 운영하는 기사들, 그 다음에 Manufacturers, 뭐 제조업체들 또는 제조업자들. 빈칸 앞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이 뭐야, 세계에서 가장 큰 뭐, 골라주세요. 그렇지. 제조업체밖에 없죠. 얼른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45번 ABCD. 자, once, because, even, though, only, if 나왔습니다. 전부 다 접속사네. 접속사 어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장을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빈칸 뒤에 there has been increased demand. 수요가 늘었어요. from individuals for lead pro brand products.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it makes perfect sense. make sense 한다는 거는 말이 된다. 타당하다. 이런 말이죠. perfect sense니까 완벽하게 말이 돼. 그러니까 완전 당연하다. 이런 말이죠. 뭐가 당연해? offer our commercial grade power tools. commercial grade 상업용이죠. 상업용 전기 공구들과 액세서리들을 directly to homeowners. 그 주택 소유자들한테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수요가 늘었다? 이거니까 공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골라주세요. 정답. 그렇지. 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답으로 사실은 이 접속사 어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though거든요. though랑 once인데 요 경우에는 지금 because가 답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저번에 대부분 although나 once가 답으로 출제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무조건 그냥 찍지 말고 해석해보고 도저히 나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 찍을 때 although나 once를 고르면은 대부분 다 정답이라는 거지. 무조건 고르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대화, 이 문장이 되도록 becaus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ABCD가 will receive, to receive, receiving, received 이렇게 나왔어요. 자, 빈칸 앞에를 보니까 to the site, 이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visitors 이렇게 나왔어요. 방문객들. 그 앞에도 좀 보면은 the first 100 registered visitors. 그러니까 선착순 100명에게, 그 다음에 빈칸 뒤에 10% discount, 10% 할인을 골라주세요, CJ. 그렇지. 네. 미래 시제 고르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제품을 새로 출시하니까 10% 할인해주겠다. 네, 자, 그 다음에 47번. ABCD, proceeds, procedure, procedures, procedural. 이렇게 나왔어요. 빈칸 앞에를 보니까 clinical, 형용사. 형용사 뒷자리는 명사가 정답입니다. 자, 명사가 정답인데 명사가 지금 세 개야. proceeds, procedure, procedures. 이렇게 나왔어요. 자, proceeds는 수익금, procedure, procedures는 절차. 이런 건데. 자, 수익금, clinical 수익금, 임상 수익금, 이런 거는 의미가 안 통하고. 자, 그러면 단수냐, 복수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 앞에 wide array of가 있어요.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복수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8번, ABCD가 many, much, few, one.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for가 있어요. 요거만 보고는 지금 답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좀 센스 있는 사람들은 요것만 보고 답 고를 수 있는데, 예. 이건 좀 쉽지 않으니까 해석을 해봐야죠. The internship not only fulfilled, not only 나왔으니까 but also 나오겠죠. 자, 이 internship 프로그램이 fulfill the practicum requirements. practicum 하면 이제 뭐, 우리 학원에도 간호학과 학생들 많은데 그런 실습 과정 있죠. 실습하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실습 과정 of their formal academic training programs. 그러니까 academic training programs라는 거는 이제 대학 그 교육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의 정식 대학 교육 과정에서 요청하는 그런 실습 과정, 그거를 만족시켜 준다. 요 우리 그 인턴십 과정에.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made graduates 대학원생들을 more competitive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져요. For full-time employment later on. 나중에 풀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했을 때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준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알맞은 거. 자, 의미상으로 골라주세요. 모르겠어요. For many. Many people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실습 과정을 이 요건을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직을 했을 때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또 만들어준다. 이렇게 의미가 통하도록 many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사람을 가리켜야 되는 거지. 멋지는 사람을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few는 거의 없다는 얘기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for one 이것도 뭐한 명한테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네. 센스는 뭐냐고? 센스? 네, for many people이에요. people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for many students,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아, 센스 있으면은 바로 요 for만 보고 풀어버린다는 거지. 왜냐면 for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나오는데, 센스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쉽지 않으니까 해석해서 풀어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9번. 자, ABCD가 considers, recommends, promotes, introduces 이렇게 나왔습니다. 빈칸 앞에를 보니까 이 회사가,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보니까 candidates. 그러니까 이 인턴십 프로그램의 지원자를 말하는 거죠. 자, 회사가 이 인턴 지원자를 어떻게 골라주세요. 그렇지. 회사가 인턴 지원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뽑을까 말까 컨시더 해야지. 회사는 지원자, applicants, candidates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뽑을까 말까 컨시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 candidate 요거만 외우고 consider 요거만 외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만 보고 나와야 돼요, 지금. 그 센스를 만들어 두시려면 반드시 문장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도 어휘 강의할 때 얘기했었지만 카페에 있는 짝으로 되는 어휘들 정리해놓은 것들, 그거 반드시 보시고. 그런 것들을 봐둬야지 빈칸 앞뒤를 보고 어울리는 거 골라줄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0번으로 갑니다. ABCD가 had expected, will be expecting, is expected, was expecting. 빈칸 앞에 보니까 of the city skyline.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없애버리고, 그 앞에 this distinctive fixture. fixture는 이제 설치물, 어디에 고정된 설치물 또는 시설물. 자, 이 독특한 시설물은, 그 다음에 expect가 나왔고, to가 나왔고, 그럼 나올 거 하나밖에 없네. 자, 골라주세요. 그렇지. be expected to 골라주셔야죠. 능동태가 되려면 앞에 주어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으로 be expected to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ABCD가 자, decision structure element issue 나오세요. 자, 빈칸 앞에 보니까 the basic 자, 기본적인 그다음에 빈칸 뒤에 itself 이렇게 나오세요. 자, 기본적인 결정 기본적인 구조, structure, 그다음에 기본적인 요소, 기본적인 issue.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요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itself, 그 기본적인 요거 자체는 quite sound. sound하다는 건 뭐야? 몸이 뭐 건강하다. 또는 어떤 구조가 견실하다, 튼튼하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and still aesthetically. 자, 견실하면서도 aesthetically, 미학적으로 pleasing, 즐겁다. 미학적으로 즐겁게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쁘게 생겼다, 멋있게 생겼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그게 튼튼하면서도 보기에도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 앞에서 픽스처라고 했어요. 그 구조물, 시설물.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예, 그 구조 자체는 예,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2번 ABCD. Thus, when, likewise, moreover. 자, 일단은 접속 부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when은 아니겠지. 이건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빈칸 뒤에 Our company only needs to focus on redesign the interior. 자,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거에만 우리가 이제 집중하면 된다. 이 앞에서 구조 자체는 이상이 없으니까 인테리어만 우리가 잘하면 된다. 자, 정답 골라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여러분이 요 문제를 풀면서 망설였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쉼표가 없거든, 지금. 그죠? 대부분은 쉼표가 나오는데. 예, 대부분 쉼표가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지금. 요게. 쉼표를 안 쓰고 문장이 나올 때도 있어요. 토익 문제에선 대부분 쉼표가 나오는데, 안 되는 건 아니고, 예. 아니요,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니고, 대부분 쉼표가 나오는데, 안 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쉼표를 씁니다. 문법적으로. 맞지만, 그렇게 쉼표를 안 썼다고 해서, 그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